고향 누나 가족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오늘 저녁 밥상에는 파숙지를 준비했어요. 제가 또 간단하고 맛나게 준비해 볼게요. 맛있는 파숙지 재료는 파만 있으면 돼요. 파는 300g이고 얘는 청양고추인데요. 청양고추 아니면 일반 홍고추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청양고추가 음식을 해놓으면 참 맛있어요. 자, 이 파는 뿌리를 먼저 잘라놨는데 이 제일 끝 겉껍질 있죠? 얘를 이렇게 좀 벗겨주고 그리고 이 끝은 꼭 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 번은 씻겨주셔야 돼요. 자 물을 800ml 정도 넣고요.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파 밑둥부터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꼭 물을 800ml가 아니고라도 눈대중으로 대충 부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살짝만 데쳐주세요. 너무 많이 데치면 좀 미끄덩거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 살짝 물에 다 잠기면 그때 빼내시면 돼요. 이 파는 데치고 나면 물에 찬물에 그냥 씻지 마세요. 살짝 덜 데쳐서 그냥 이렇게 식히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파는 씻어버리면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무른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 펴서 좀 이렇게 한 소금 식혀주세요. 자, 이 파를 그냥 이렇게 절단을 해서 그냥 무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좀 모양을 내볼게요. 자,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이 꽁지는 이 사이에 좀 넣어주고 청양고추 좀 작은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냥 썰어 놓고 자 여기 이제 이 그릇에 바로 양념을 할 거예요. 자 다진 마늘 반 수저하고 자 매실원액 한 수저하고요. 그리고 진간장 세 수저하고요. 이 까나리 좀 반수를 꾹 넣어줘 보세요. 그래야 음식이 좀 감칠맛이 난다고 그럴까요? 진간장만 하면 좀 맛이 떨어져요. 자, 참기름도 한 수저 넣어버리고 깨도 같이 다 같이 넣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주 작게 이렇게 그냥 깎아서 이렇게 깎아서 한 수저 이렇게 깎아서 한 수저. 이 한쪽에서 이렇게 그릇을 살짝 이렇게 주울러서 양념을 여기다 해요. 그래서 같이 살살 버무려 주기만 하면 돼요. 골고루 양념만 묻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아서 위에다 이렇게 끼얹잖아요. 이렇게 말아서 접시에 넣어서 양념을 드문드문 끼얹는데 저는 그러면 더 맛이 없는 것 같아. 얘를 다 양념을 지 몸에다 엄숙하니 발라줘야 저는 맛있어요. 맛있겠네. 맛 보나마나 맛있지. 맛있는 냄새 확 나는데 그래도 먹어볼까? 맛있어. 간도 딱 좋아요. 아이고, 자 오늘은 이렇게 또 맛있는 파숙지 저녁 반찬을 또 준비했어요. 맛있네요. 봄파라 독하지도 않고 아주 부들부들 연하니 참 맛있어요. 오늘 저녁 밥상에 이렇게 한번 꼭 올려보세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깨를 그래도 몇 개는 떨쳐주고 이 깨뿌릴 땐 참 조심스러워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살짝만 뿌려주고요. 자 이렇게 간단한 음식도 오늘 저녁에 한번 밥상에 올려보셔서 가족들 건강도 챙기시고 우리 함께 건강하시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만나요.